자, 박정희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 뭐 어떻게 부모님 대구에 계시죠? 네, 저는 대구는 요즘 어때요? 이제 뭐 다시 완전히 이제 평시로 복귀했어요? 네, 네? 평온한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어, 못 가시는군요 이번에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화만 드렸어요. 그래요. 용돈이랑. 용돈? 하긴 죄송스럽죠.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요. 왜 안 가시죠? 네? 가보시지. 뭐 애도 있고, 애도 있고. 그 전에 이제 가족들과는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식사를 그러시군요? 같이 좀 해가지고. 용돈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가가 요즘 계속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가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요새 트렌드가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하고요. 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세고, 뭐 낙폭 과대주보다는 좀 강한 애들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예.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코스피가 17포인트 상승해서 예. 1945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682포인트. 최근 들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월등히 좋죠? 네. 중소형주가 네. 굉장히 좋고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예.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451억, 기관이 1700억 양매수를 코스피에서 보이면서 네. 개인은 2400억 매도를 보였고요. 예. 코스닥도 외국인이 780억 기관이 1,400억 순 양매수. 크게요.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 보니까 이 외국이나 기관이 왜냐하면 무슨 우리 개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코스피만큼 안 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며칠 전서부터 들더라고. 오히려 사버리면 사실 탄력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3거래 연속 외국인 기관 이제 양매수였거든요. 예. 코스닥은. 그래서 예.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한 6% 이상 네. 3거래 동안 6% 이상 상승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하락하면서 1219원 1220원대를 깨고 예. 내려갔고요. 오늘은 장중에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미중? 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 아웅당하고 싸웠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기겠다. 코로나의 책임. 공화당에서 이제 일부 문건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중국으로 네. 돌려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문건들이 나오면서 조만간 한 번 또 붙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그런 이제 우려를 좀 씻어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12시경에요. 네. 류어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작년엔 거의 매일 류어가 뭐 네. 라이트하이저가 진짜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이제 나오네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 미국은 지금 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예. 셧다운 돼가지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무역 합의 이행 예.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예. 지금 진행률이 한 16%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5월 달이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한 절반까지는 아니라도 한 3분의 1 이상 돼야 되는데 예. 진행률이 16%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핑계는 있었겠죠. 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도 못 가고 못 오는데 뭐 어떻게 하니? 근데 지네들 수출은 잘 됐거든요. 4월 달에 수출이 3.3% 네. 증가하면서 네. 두 자릿수 마이너스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그것도 서프라이즈예요. 네. 수입은 마이너스 14%였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사실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죠. 야, 너희 수출 니네 할 건 다 하고 수입은 안 해?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진행률이 16%뿐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한 소리 들을 거를 뭐 사실 알고 있었는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무역 합의 할 때.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격이죠. 협상의 대표가 그렇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였고요. 어찌 됐거나 지금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예. 시장에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예. 미국이 중국을 또 때릴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면 네. 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네. 그런 게 아니다. 네. 중국에서 온 거다. 우한에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보이더라.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또 뭐 강공으로 나가줘야 정치적으로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걱정거리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데서는 긍정적이었고요. 오늘 뭐 남북 경협주가 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쎄요. 뭐 아난티 같은 거 많이 올랐더군요. 네, 12%나 상승을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또 설득을 하겠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오면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들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뭐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오르고요. 네. 채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 뭐 상식적으로는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채권이 오를 때는 채권 쪽에 돈이 몰려서 오르는 거고 그게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와서 올라야 되는데 요새는 주식도 오르고 지금 나스닥이 YTD 연율로 해서는 네. 플러스가 났거든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은 됐는데 네. 주식은 그리고. 올 한해 플러스가 나는 실업자가 뭐 미국 전역 3,500만 명이 생겼다는데 네. 그죠? 그런데 채권은 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강세고. 보이는 좀 이상한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채권은 어제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예. 예.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있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에 예.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국채 선물 시장이 있고 네. 그건 이제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네네네. 작업하는 선물시장이 있고 네. 지금 박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FOMC가 연준에서 FOMC 열리는 달에 이 금리를 낮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또 배팅하는 선물시장이 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죠. 네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이제 2020년 1월물 네. 1월물이 100.015 예. 이게 10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준금리 마이너스 금리죠. 아닙니다. 위로 네. 올라가면 100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예. 올라가는 예. 만큼 마이너스 예. 금리인 건데 예. 아주 적은 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이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배팅을 실제 돈을 넣고 배팅을 한 겁니다. 선물 시장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유가를 한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도 마이너스. 를 갔다 왔는데 예. 이 뭐 기준금리라고 마이너스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는 장중에 보니까 12월 물도 살짝 마이너스 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2월 달이나 올해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되면 지금 금리 수준보다 한 노치 그러니까 0.25% 더 혹은 그 이상 더 낮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로 미국 기준금리도 떨어질 거다고 돈을 거죠. 걸고 배팅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예측하는 건 누구분들 네.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건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네. 투자자들이 일단 연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실업자가 3,300만 예. 뭐 3,500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낮추는 거다. 물론 이제 뭐 보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낮출 수 있다라는 예. 기대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초저금리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예. 성장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IT라든지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좀 있지 않나라고 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제 제가 집에서 스포츠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는데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KBO가 네. 그 미국의 ESPN에서 중계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NC 다이노스래요. 그렇죠. NC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네. 거의 난리 났다던데.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예. 공룡 연구가 굉장히 그렇다면 또. 공룡 화석이 많이 나오는 네. 지역이에요. 근데 이 NC의 그 캐릭터가 공룡이거든요. 그렇죠. NC 다이노스. 다이노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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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서로 교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게다가 지금 뭐 삼성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그래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누가 알아요, NC를. 그렇죠. 근데 ESPN에서 이렇게 빵빵 때려주니까.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야구 굉장히 특이해요. 네. 미국에서 안 하는 배트플립. 아니, 일명... 그것도 미국에서는 하면 예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 슬슬 하기 시작한다는데. 아, 그래요? 네, 하기 시작한대요. 이제 가끔 화가 엄청, 타자들이 화가 엄청 많이 나면 그냥 배트플립을 하는 경우가 있긴 네. 한데 네. 미국은 공 날아가는 거 쳐다만 봐도 투수들이 네. 막 화를 네. 내요. 그렇죠. 쳐다보지 말고 뛰어라. 그 다음 타석에서 그러면 네. 뭐, 머리 맞추고 뭐 그런 그런데 한국은 정말 그 예술적인 빠던을 하거든요. 따라하기도 힘든. 빠 뭐라고요? 빠던. 빠던이 배트를 아. 던진다는 네, 배트플립인데. 예. 그런데 그게 시작하자마자 NC가 홈런을 치면서 그게 ESPN에 바로 그러니까. 중계가 됐어요. 모창민 선수가 네. 개막전에서 제가 삼성 팬이어서 전 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삼성 3대 0으로 3연패 승패 당했죠. 네? 네. 사상 처음이래요. 팀 상립 이래로 NC한테 네. 네. 속상하네요. 주식 얘기를 계속 해보면 네. 마침 NC가 네. 이제 저번 달, 아, 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북미 진출하려고 게임 박람회 게임을 하나 런칭을 했다라고. NC 소프트가. 그렇죠. NC 소프트가. 그래서 조만간 출시될 게임이 있는데, 네. 퓨저라는, 네. 뭐 이제 뭐 게임에 대해서는 뭐 음악 관련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마케팅 할 필요 없이 그냥 강제 홍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게이득이네, 게이득. 그렇죠. 게이득. 그래서 의외하지, 그 예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 홍보가 돼서 네. 굉장히 뭐 그 NC 입장에서는 홍보비를 많이 절약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뉴스들이 좋았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꽤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별로였는데 원래 인터넷 3인방 중에 네이버, 카카오, NC가 있었는데 NC가 제일 부진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오늘은 5%가 상승을 했습니다. 5%가 상승을 네이버로 빠지던데 아까 보니까. 네. 뭐 네. 네이버 그래 뭐 네이버랑은 약간 성향이 다른데 NC랑 넥슨이랑 뭐 이런 쪽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도 네. NC 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크게 하락하진 않고 그렇죠.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뭘 봐야 되는지 좀 점검해 보죠, 마지막으로. 네, 다음 주 이제 오늘 수요일 같은 금요일인데요. 네. 오늘 화요일 어린이날 좀 쉬고 네. 3일 출근하고 나서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금요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었던 다음 주에 있을 지표들 한번 좀 보면요. 네. 다음 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도 네.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이게 뭐 사실 중요하죠.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준금리, 뭐 통화 정책 이런 거에도 영향을 다 미치는데 네. 아, 미국은 물가가 많이 미국도 많이 안 오르겠다. 우리도 많이 안 올랐는데 지금 미국은 갤런당 휘발유가 1.8달러로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안할 때 4월 예. 물가 상승률을 1% 포인트. 네. 휘발유만 가지고 1% 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이 휘발유 값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죠. 렌트와 함께 확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0.6%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 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예. 산업 생산, 중국의 산업 생산, 중국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게 5월 15일 날 발표되는데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예. 내수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오늘 류오 부총리랑 이야기해서 수출 미국 거 수입 많이 해라 이런 것들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4월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을지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복 소비거든요. 뭐 중국에서 에르메스 판매가 뭐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해외 브랜드에 뭐 롯데백화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 예. 뭐 백화점 소비가 특히 아울렛 쪽에서 네네 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있을 거는 중국의 소매 판매,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예상치는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한 1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간 단위로 물론 우리 연휴도 있었고 또 5월 5일 또 휴일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 장세가 우리 주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이 갖고 계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코스닥의 비교적 그 아주 강한 상승세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이 분위기대로 쭉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버이날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